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 언어의 여덟 번째 시간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사칙 연산자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그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외에도 뭐 논리 연산자, 뭐 대입 연산자, 관계 연산자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사칙 연산말을 가지고 뭐 생활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비교의 대상들이 있고요. 연산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연산자가 다양한 연산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그 다음 시간 9강에 이어서 두 번에 이어서 연산자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산자 첫 번째 시간으로 시 언어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연산자 등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산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에 연산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에 오늘 그 연산자 종류 중에 산술 연산자, 대입, 복합 대입 연산자, 다음에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산자란 연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호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와 프로그래밍에서만 사용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덧셈, 뺄셈, 나눗셈, 그다음에 이건 나머지 연산자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쓰이지 않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사용되는 나머지를 구하는 나머지 연산자, 그다음에 곱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스터리크를 이용해서 곱셈 연산자 이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하는 이런 연산자, 그다음에 요거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요거는 뭐 이렇게 같지 않다, 부정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요런 연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많은 연산자들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하나씩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연산자 구조를 한번 보게 됩니다. 연산자는 크게 일항 연산자가 있고요. 이항 연산자가 있고요. 삼항 연산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그냥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말 그대로 일항 연산자는 항의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아닌 것이라고 할때 이렇게 부정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항의 지금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일항 연산자라고 그러고요. 이항 연산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의 두 개입니다.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항의 두 개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항의 하나, 두 개라고 해서 이항 연산자라고 그러고 삼항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문장이 있고 요 결과에 따라서 참이면 요 앞에 있는 결과가 참이면 이거를 시행하고 거짓이면 이런 거를 수행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항이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삼항이 있다고 해서 삼항 연산자로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으로 일항 연산자와 삼항 연산자도 간혹가다 쓰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산자를 항의 수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는데 이렇게 볼때 이렇게 이항 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항 연산자 했을 때이 가운데 있는 거 연산자입니다. 이것도 대입 연산자라고 그러는데요. 연산자고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연산자 있죠. 산술 연산자, 연산자가 이렇게 있고요. 연산자를 제외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P 연산자라고 합니다. P 연산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P 연산자 1, P 연산자 2, 그다음에 연산자 덧셈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 나온 요 산술 결과를 나온 덧셈 결과를 나온 것을 왼쪽에 리졸트라는 변수에 담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대입한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같다라는 표현인데요. 같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변수에 대입을 한다라고 해서 대입 연산자 또는 할당 연산자라고 합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연산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연산자의 종류, 시현어에서 지원되는 연산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다양한 연산자가 있고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를 여러분들이 C에서 연산자를 학습하고 나면 C++은 당연히 같겠고요. C++은 C를 확장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뭐 자바라든가 다른 프로그램, 심지어는 자바스크립트 등의 언어에도 이런 연산자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씁니다. 자,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산술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 등이 산술 연산자라고 하고요.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꼴, 그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할당할 때, 예를 들어서 A는 10이다 이렇게 할때 A와 10이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할당을 해준다, 대입해준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복합 대입 연산자는 뭐냐면 A는 A 플러스 2라는 이런 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기존에 있는 A에다가 2를 더해서 산술 연산자네요. 더해서 그것을 다시 A에다가 넣는다. 만약에 A가 10이라고 초기화되어 있다. 그러면 요 공식을, 요 수식을 연산을 하고 난 결과에서 A는 몇이 돼요? 12가 될 수가 있겠죠. 요런 건데, 요때 이렇게 중복이 되죠. A하고 여기 A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복합 대입, P 연산자와 결과물이 같을 때 그걸 하나로 표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는 해서 대입 연산자를 같이 써서 복합 대입 연산자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증감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씩 다 살펴볼 텐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냥 어떤 것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씩 1을 더하고 하나씩 1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기존에 A에다가 1을 더한다. 그럴 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A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A에서 A-1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감 연산자 하나씩 더한다, 하나씩 뺀다. 증감 연산자도 있고요. 다음에 관계 연산자, 어떤 수가 어떤보다 작다, 크다 할 때, 예를 들어서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할 때, 뭔가 두 사이에, 두 P 연산자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관계 연산자.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뭐뭐보다 같다. 프로그래밍에서는 같다가 니꼴을 이렇게 하나만 해주면 안 되고요. 두 개를 해줘서 하면 오른쪽과 왼쪽이 같다라고 하는 관계 연산자 성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지 않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느낌표를 해주면 되고요.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 자, 논리 연산자는 참 것이 결과물이 true and false입니다. 그래서 A, B 이렇게 나타나면 A와 B 이걸 우리가 AND 연산자라고 그러는데요. AND 연산자라고 하면 돼요. 이건 뭐냐면 A도 참이어야 되고 B도 참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물이 참이 나옵니다. 만약에 A가 거짓이고 B가 참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둘다 참이어야지 참이 나오는데 하나만 참이기 때문에 이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냐면 false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논리 연산자, AND 연산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표시면 이제 OR 연산자예요. 이거는 뭐냐면 OR니까 또는이니까 어떻게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이건 OR이란 뜻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입니다. A가 참이고 B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물이 어떻게? 이렇게 true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 OR 연산자, 논리 연산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BT 연산자는 우리가 바이너리는 이렇게 바이너리 코드, 컴퓨터가 이해하는 바이너리 코드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변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이 비트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비트 연산자라고 합니다. 다음에 조건 연산자는 이게 사막 연산자인데요.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XXL라는 어떤 식이 있어요. 요 식이 참이면 YYY를 실행하고 XX가 거짓이면 ZZZ를 수행을 해라라고 해서 조건 연산자 또는 항이 이렇게 하나, 둘, 세개 들어가죠. 그래서 사막 연산자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사막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건 연산자죠. 그리고 사막 연산자 중에 하나의 연산자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연산자들이 쭉 나오는데요. 다 중요합니다. 다 많이 쓰이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꼭 학습을 잘 하시고 직접 코딩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연산자가 무엇이고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산술 연산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연산자를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나머지 등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를 하고요. 자, 이것도 한번 지금부터는 실제로 코딩을 통해서 같이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곳에다가 폴더를 선택하고 솔루션과 프로젝트 이름은 오퍼레이터라고 연산 오퍼레이터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똑같이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c 확장자는 다시로 하겠습니다. 인클루드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인트 메인 함수가 필요하겠죠. 자, 메인 함수 결과 리턴해 주는 값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연산을 한번 산술 연산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nt i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i에다가 10을 대입해 놓고요. int j에다가는 3을 대입해 초기화 놓겠습니다. 자, print f 해갖고 먼저 i 플러스 j를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아이 플러스 제이. 자, 이렇게 주면 덧셈이죠. 지금 산술 연산자의 첫 번째 덧셈을 해보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F5 눌러서 빌드해서 오브젝트 파일 만들고 EX 파일까지 만들어서 바로 실행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이 플러스 제이는 13. 산술 연산자의 덧셈 연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뺄셈, 곱셈, 나눗셈 다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뺄셈은 이렇게 빼면 되겠죠, 바로. 빼면 될것 같고요. 곱셈은 곱하면 되겠죠, 그냥.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나눗셈이 있어요. 나눗셈이 있고 나머지 연산자도 있습니다.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좀 생소하죠? 요거는 결과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나눗셈을 할때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자료용 할때 배웠는데요. int0, 정수형과 정수형을 이렇게 나누면 이게 10 나누기 3이니까 3.333 나올 텐데 정확하게 값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정수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블형으로 받는 게 좋겠죠. 더블형으로 받으면 좋은데
좋을 때 여기서 인트 0과 인트 0을 연산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소수점 이하가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값이 정확한 값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캐스팅 형 변환을 한번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 변환을 이렇게 해주면 정수형을 갖다가 형 변환해서 더블형이 됐고요. 더블 실수형이 됐고요. 그걸 가지고 제이로 나누니까 이 결과물은 어떻게 자동적으로 자동형 변환이 되어서 실수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형이 바로 여기 대입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자,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는 뭐냐면 10을 3으로 나눠요. 그럼 3.333 나올 텐데 무한대로 나갈 텐데요. 그러지 않고 그 나머지만 그냥 몫을 구하고 그 나눌 수 있는 데까지만 나누고 중단되고 결과 값이 나머지가 나오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i 플러스 j는 13, 그 다음에 i에서 j를 빼니까 7, i에서 j를 곱하니까 30, 그 다음에 i 나누기 j 하니까 3.333. 내가 원하는 정확한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형 변환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나온 거고요. 형 변환을 하지 않았다면 3.0000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된 수치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 연산자인데요. 10을 갖다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1이 남겠죠. 10 나누기 3하면 나머지는 1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이 구해진 거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있는데 J가 안 나오죠. 이거는 여기 보면 요게 서식 문자를 쓸때 쓰는 기호죠. 그래서 이 뒤에가 안 나온 겁니다. 이건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게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연산자. 자, 그래서 산술 연산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없는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 나머지 연산자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인트하고 인트를 나눴을 때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자료형 변환, 형 변환을 수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입 복합대인 연산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복합대입 연산자는 대입 연산자가 있어요. 오른쪽에 P 연산자를 왼쪽에 P 연산자에 대입한다. 돼 있죠?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P 연산자 값을 왼쪽으로 대입하는 거. 이걸 우리가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같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값을 할당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는데요. 덧셈, 더하고 그다음에 뺄셈, 곱하고 나누고 나머지 연산자. 이거 갖다가 한 번에 수행하는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실제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거보다 한번 해보는 게 훨씬 쉽게 여러분이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린트 F 해갔고요. 먼저 할당 연산자부터 한번. 할당 연산자는 별로 할게 없죠. i는 10 이렇게 했을 때 대입 연산자요. 연산자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20을 한번 해볼까요? 20을 해주면 처음에 i에다가 10을 할당했는데 대입했는데 i를 갖다 20으로 바꾼 거죠. 이럴 때 요게 대입 연산자입니다. 크게 볼까요? 자, 이럴 때 i에다가 20을 담아주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p 연산자의 값이 i라는 변수에 담기고 있습니다. 즉 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 연산자라고 하고요. 다음에 복합 대입 연산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 result라는 그 인트형 변수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여기다가 result를 출력을 해보는데요. 뭐를 해볼 거냐면 i 결과물에다가 i를 더할 겁니다. 그래서 result에다가 result는 이걸 할 건데
이렇게 result에다가 result를 더할 때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합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sult에다가 result에다가 i를 더한 걸 갖다가 다시 result에 더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합대입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i에 담긴 숫자가 20으로 변경이 됐고요. 거기다 result는 0이죠. 0인데 복합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기존의 result 값에 i를 더해요. 그러면 0에다가 20 더했으니까 20이고요. 그걸 다시 result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result는 20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복합대입 연산을 좀더 해보면 곱하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40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 40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위쪽에서 리졸트에 20이 담겼죠. 이제 i를 더했으니까. 그래서 20에다가 곱하기 i, i가 20이네요. 즉, 20 곱하기 20이 돼서 이제 리졸트에 담긴 숫자는 몇? 400이 담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산술 연산자를 어떤 대입 연산자와 같이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마지막 관계 연산자, 두 연산자의 그두 개의 피 연산자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값을 비교해서 크다, 작다. 결과물은 참, 거짓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면은 이 경우에 참입니다. 그 시언어에서는 참이면 이게 영어로 true죠. true면 값이 뭐냐면 1입니다. 자, 거짓이면 false죠. 그러면 C에서 값은 0입니다. 자, 요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3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이런 숫자들은 참인가 거짓인가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이면 1이고 거짓이면 0인데요. 0을 제외한 모든 수는 다 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이런 정수들을 다 참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1과 0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좋습니다. 자, 어쨌든 A가 B보다 크면 이건 참이에요. 참이면 결과물이 1이 나올 수 있고요. A가 B보다 작은 경우가 이게 참이면 어떻게 해요? 결과물이 이렇게 1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다음에 이게 작은 거죠.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면 마찬가지로 1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A와 B가 같다.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를 써서 같으면 참, 다르면 거짓 0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느낌표를 쓰면 같지 않으면 참이에요. A와 B가 같지 않아요. 데이터가. 그러면 참인 겁니다. 그럴 때 결과물 이렇게 나오고요. A와 B가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같아요. 그럼 여기가 몇? 0이 나오겠죠. 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코딩을 직접 해보면 관계 연산자 이렇게 주고요. 자, 프린트 F 해가지고 관계연산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B보다 큰 경우인데요. A는 10이고 B는 20이죠.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거짓이겠죠. 그럼 결과물이 이거는 예상을 하기로 몇? 거짓이니까 0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D가 좀 잘못 나왔죠. 여기가 여기 표시가 잘못됐네요.
자, 서식 문자 제대로 하고 다시 한번 컴파일하고 빌드해서 실행을 해보면 예, 이제 0이 나오겠죠. 이렇게 A가 B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거짓이 나온 거는 A가 10이고 B가 20이니까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인 관계가 성립이 돼서 0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같다. 같다는 이렇게 두 개를 써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와 B가 같지 않으니까 그걸 같다고 했으니까 결과물은 거짓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같지 않다 한번 해볼게요. 같지 않다는 느낌표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A와 B가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지 않죠? 그러면 참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상하기로 1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같지 않다 했으니까 참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 연산자, 뭐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여러분들이 두 개의 P 연산자를 비교해서 참이면 1이고요, 거짓이면 0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연산자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연산자가 무엇이고, 연산자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봤고요. 연산자에서 P 연산자와 연산자의 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할 만한 문서들 중에서 연산자라든가 피연산자라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빨리빨리 캐치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산자와 피연산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산자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C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쓰인다는 거. 다음에 오늘 알아본 산술 연산자, 대입복합대입 연산자, 다음에 관계연산자. 그리 어렵지 않지만 프로그래밍에서 아주아주 아주 많이 쓰이는 연산자들이니까 꼭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해서 손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